동양적인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김지희 작가. 포장된 미소를 뜻하는 실드 스마일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욕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물 작업을 통해 욕망과 존재를 표현하는 김지희 작가입니다. 실드 스마일이라는 작품 시리즈로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작업 시리즈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항상 이제 동시대의 다양한 변화들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작품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온 것 같아요. 지난 8월 김지희 작가는 NFT 경매에 도전했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로 했을 때 치고 저희들도 반응도 꽤나 괜찮았었고 저희들이 그래도 아이템 셀렉부터 홍보했던 게 잘 맞아서 판매가 좀 성공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올 봄에 그냥 NFT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계에서는 이제 준비를 했다기보단 대응을 하는 그 자세였던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있으니 우리도 빨리 이거를 이 시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단 이틀 동안 진행된 경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새 작품은 1억 2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 두셨던 실제 원화가 있는 상품을 저희가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이제 NFT로 생성을 하고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한 옥션을 디지털 상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났었고요. 그땐 한창 NFT가 진짜로 한국에서도 이제 꿈틀꿈틀 하던 시기였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실제로 나와서 낙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블록체인이랑 NFT 쪽에서의 트렌드는 시스템에 따라서 작가가 설계한 의도대로 사람이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특성을 집어넣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림이 딱 완성이 되는.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만 개의 유니크한 컬렉션이 있고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보통 거의 청록색 배경인데 이제 특이한 게 딱 봐도 사람들이 보라색 배경 갖고 있는 거, 갈색 배경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딱 봐도 종류가 이제 적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레어한 캐릭터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한정된 수량, 한정된 재화 때문에 사람들이 희소성을 느끼는 건데 똑같이 이 NFT 트렌드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게 희귀한지 모두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쓸 것 같지 않지만 이 디지털 세상에서만 쓰여질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이미지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스테판 커리 같은 유명한 농구 선수도 자기가 직접 NFT에서 유명한 컬렉션을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 트위터 프로필을 자기가 산 NFT로 해놨어요. 단순히 그걸 내가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메타버스에서 혹은 뭐 트위터나 디스코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내가 산 NFT를 프로필로 달고 약간 서로 멤버십 같은 느낌으로 소셜 활동을 하는 정도의 단계까지 지금은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품 같은 측면들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옛날에 금융업에서 주식 시장 태어났던 것처럼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빠른 트렌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거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도 이 블록체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NFT 산업이 유변조나 투명성 부분에서 좀 더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